네, 안녕하세요.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차종은 220i, 저희 BMW E시리즈 그랑 쿠페 M스포츠 트림입니다. 블랙 사파이어 컬러이고요. 실내 컬러는 블랙으로 추고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형차이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 질감이라든가 경쾌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BMW 구매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세컨카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출고도 역시 작년에 저한테 630i, 6GT 큰 차를 출고하셨던 고객님께서 배우자분께서 타시는 차량을 고민하시다가 이번 E시리즈 그랑 쿠페를 보고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M스포츠 트림 같은 경우는 220i 엔진에서 가장 좋은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 가격은 5,22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할인과 재구매 혜택 그리고 모든 혜택들이 종합을 하면 시동록세까지 4,000 중반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우선상 혹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도움드릴 수 있고요. 이번 달 E시리즈 할인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출고 고객님도 가격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바로 진행하시게 되셨습니다. 특징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렵하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헤드레이트가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역동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헤드레이트가 디자인 되었습니다. 히든 이그릴이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E시리즈, 4시리즈 혹은 6시리즈는 그릴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범퍼 역시 모두 M스포츠 전용 범퍼 디자인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스포티합니다. 측면부, 특히 이 M스포츠 같은 경우는 윈도우 테두리 라인 이 부분이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갑니다. 그랑쿠페라고 하면은 세단과는 약간 다릅니다. 특히 스포티한 루프 라인이 좀 특징인데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루프 라인 요 트렁크 리드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날렵하게 디자인이 될 수가 있고요. M스포츠를 선택하게 되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윈도우 테두리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 형성됩니다. 휠은 보면 널찍한 5스포크 M스포츠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인치는 18인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는 이 뒷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리어 램프가 흡사 X6처럼 가로로 굉장히 길어진 리어 램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리어 램프가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차를 두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 입체적인 느낌이 좋고요. 리어 램프를 가로지는 엠블럼 그리고 이 부분도 블랙으로 모두 가니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하단부 범퍼 역시 한번 보면 M스포츠 전용 차콜 컬러죠. 찰코 컬러에 디자인 디퓨저가 들어가 있어서 투톤을 형성합니다. 외장 블랙 사파이어에 차콜 투톤으로 약간 톤온톤 느낌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M스포츠 이제 편의사항 중에 좀 아쉬운 거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키를 소지한 채 이 하단부 트렁크 리드 밑에 보시면 킥모션을 주면 오픈은 됩니다. 그래서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열 때 이제 킥모션을 통한 전동 개방은 가능합니다. 이 시리즈가 뭐 넓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2열 시트 폴딩 기능까지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 같은 거를 적재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M스포츠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면은 계기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리즈는 예전 생산분에는 레드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BMW 센서텍 인조가죽이지만 굉장히 질이 좋은 인조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 블루 직물에 포인트까지 들어갔습니다. 특히 아이들 등하교용으로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트가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가죽에 블루 스틱까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적 디테일을 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은 P2 생산분이 이제 입항이 되고 출고가 되고 있는데 P2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점이 특징입니다. 센터페시아 콘솔 부분은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매우 매끄럽고 깔끔하게 적용이 되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컴팩트 차량치고는 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은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 공간의 거주성 부분에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륜구동의 플랫폼으로 2열 공간도 꽤 넉넉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리즈는 또 이렇게 가운데 송풍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시트에서도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고 매력적인 이 시리즈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욱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왼쪽 상단에 제 연락처 또는 하단부 링크를 통해서 상담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이었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